빠방하이, 고시국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 요즘 배달처럼 편리한 게 없죠. 바야흐로 배달의 시대, 우리나라만 배달 서비스가 발달한 게 아니라고요. 오늘은 세계 각국의 특이한 배달 문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의 특이한 배달 문화 TOP5 시작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우리뿐일까요? 배달을 논할 때 빼놓으면 서러운 도시가 있죠. 바로 인도의 뭄바이. 보기만 해도 숨막히는 인도의 러시아워. 복잡한 인파를 헤치고 나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발라라고 불리는 도시락 배달원. 도시락통이란 뜻의 다바, 배달하는 사람이란 뜻의 왈라의 합성어로 집에서 만든 도시락을 직장으로 배달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매일 아침 각각의 가정에서 도시락을 수거한 후 도시락 주인에게 전달하는 건데요. 1890년에 시작되어 12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 문화. 매일 20만 개 가까운 도시락이 배달될 정도로 대중적이죠. 가격도 무척 저렴해서 한 달 이용 비용이 8달러 내외라고 합니다. 다발라 덕분에 직장인들은 점심에도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2020년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날로그식인데요. 도시락통에 표시된 건 색깔과 숫자뿐. 단지 이것만으로 도시락 주인과 목적지를 매칭한다고 합니다. 100% 수제로 진행되는 이 도시락 배달 서비스,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배달 실수 확률은 1600만 분의 1로 기적에 가깝다고 하죠. 문제 포브스 역시 다발라의 배달 정확도를 99.999%로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얼핏 보면 허술해 보일 수 있는데요. 간단한 색깔과 숫자로 표현하니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실수 없이 배달을 할 수 있다고 하죠. 여기서 궁금증. 사 먹으면 되지, 집밥에 왜 이리 집착하는 거지? 이런 문화가 대중화된 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고기를 먹지 않는 힌두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교, 양파, 마늘을 먹지 않는 자이나교도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인도의 특성상 매일 먹는 점심은 집밥 도시락을 먹는 문화 가 정착된 겁니다. 사람이 직접 하는 일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이런 전통적인 직업이 아직까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배달을 논하는데 우리나라를 빼놓을 순 없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배달 서비스가 독보적으로 발달한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문화이지만 외국인들은 항상 신기한 문화로 꼽는데요.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도시인 50가지 이후에 음식 배달이 포함될 정도이니 말 다 했습니다. 탑클래스인 우리나라의 배달 문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 배달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한국의 배달 문화는 무려 250년 전 조선시대부터 시작됐다는 사실. 그리고 확인된 최초의 배달 음식은 냉면입니다. 가장 오래된 배달 관련 기록은 조선 후기 실학자 황윤석의 이재난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거 시험을 본 다음 날 점심에 일행과 함께 냉면을 시켜 먹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냉면은 고급 요리로 시험이 끝나거나 기념하는 날 먹었다고 하죠. 수요가 많다 보니 음식점에서는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진주의 기생들이 진주 냉면을 배달시켰다는 기록도 있고요. 이원의 이마필기에는 순조가 달구경을 하다가 냉면을 사오라고 시켰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배달 인기템은 해장국. 해장국은 당시 효종갱이라고 불렸는데요. 직역하면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릴 때 먹는 탕이라는 뜻입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양반들이 소풀이용으로 배달했다고 하죠. 효종갱을 배달할 때는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습니다.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해 누비 같은 솜으로 감쌌다고 하죠. 기록에 따르면 지금의 경기도 광주 인근에서 사대문까지 장장 28km, 거의 7시간을 이동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서비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가야 하다 보니 배달원들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제일 많이 쓰는 직업은 배달부이며 다리에 병이 나는 것이 가장 큰 공포라고 임무와 말했다고. 이렇게 시작된 배달 문화는 급속도로 발달하는데요. 1906년엔 신문에 배달음식 광고가 첫 등장했고요. 1920년대에는 설렁탕을 배달시켜서 집에서 먹는 것이 인싸들의 필수 관문이었다고. 세월이 더 오른 후 배달음식계의 절대강자가 등장했으니 바로 짜장면. 이때부터 신속배달이라는 단어가 대중화되며 배달은 떼놓을 수 없는 문화가 되죠. 역시 배달의 민족이라 칭할만 하네요. 춥기로 유명한 러시아. 이렇게 추운데 음식도 배달해주나요? 네, 물론 러시아에도 음식 배달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앱이나 전화를 통해 주문하면 되는데요. 다른 점은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 춥고 눈이 많이 내려서 빙판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배달 가냐고요? 그냥 걸어갑니다. 모스크바 거리에서는 배달용 가방을 메고 걸어다니는 배달원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죠. 이외에는 자전거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역시 코시국과 함께 배달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등장했는데요. 이때 함께 등장한 배달원이 있었으니 두둥. 속옷만 입은 배달원 8,700원을 더 내면 속옷만 입은 배달원이 피자를 배달해준다고 하죠. 와? 놀랍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호시국 영업 휴업령으로 직장을 잃은 스트리퍼들이 음식 배달을 시작한 건데요. SNS에 퍼지며 엄청난 화제가 되죠. 이에 고용주인 시티피자 측은 요즘 노동시장에서 배달원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 와중에 장갑과 마스크는 꼭 착용해서 코로나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킨다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 보안요원도 동행한다고 하죠. 역시 러시아는 놀랍네요. 땅덩어리 넓기로 소문난 미국. 호시국 때문에 배달 문화가 발달하고 있다곤 하지만 중국 음식, 피자 외엔 황무지나 마찬가지였죠. 이런 미국에서 피자 배달 시대를 연 건 도미노 피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유행했던 30분 배달 보증제, 이걸 도미노 피자에서 처음 시작했는데요. 시간을 어길 경우 피자 값을 할인해주거나 아예 받지 않았죠. 이 덕에 도미노 피자가 글로벌 브랜드로 급성장했다는 것. 오, 미국 가면 도미노 피자 시켜야겠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역. 우리나라처럼 배달 시켰다간 낭패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팁 문화 때문인데요. 피자를 시키면 배달료도 줘야 하고 팁도 따로 줘야 합니다. 잉? 배달료를 냈는데 왜 팁을 또 줘야 하지? 우리나라와는 달라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덕분에 가끔 훈훈한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이건 90세 배달원 뉴이 할아버지의 사연. 미국 유타주에 거주하는 벨디즈 부부는 한 가게에서 피자를 주문합니다. 그때 배달 온 건 백발의 뉴이 할아버지. 사회보장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주 30시간씩 피자 배달을 한다고 하죠. 하지만 고된 노동에도 늘 밝은 미소로 부부에게 웃음을 줬는데요. 부부는 할아버지에게 감동받아 일부러 이 피자 가게에서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부의 집에 배달 온 할아버지 팁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그 팁은 무려 1,500만 원. 항상 웃으며 배달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벨디즈 부부가 팔로워들과 거액을 모금한 거죠. 부부는 할아버지의 미소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셨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요즘 배달로 사건 사고도 참 많은데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도 많아지면 좋겠네요. 대부분의 산업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지만 나날이 성장하는 배달시장. 한국에 배민이 있다면 중국엔 메이탄이 있습니다. 중국의 신경제로 불리며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배달라이더는 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더 빠른 배달이 주요 키워드로 대두되면서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라이더는 저승사자와의 경주라고 할 만큼 고위험군 직업이 됐죠. 이건 배달업체의 엄격한 규칙 때문인데요. 단 1분도 늦어선 안 되고요. 시간을 어길 경우 수당의 20에서 80%가 깎이는 건물 물론 본인 포함 동료들의 평점까지 낮아지는 시스템. 이렇다 보니 배달 시작 전 단체 기합은 기본. 음식점에서 음식을 조금이라도 늦게 주면 시위가 붙고요. 내 주문을 다른 사람이 체감 경우엔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콜 하나라도 더 받아야 하니 어디든지 가는 것도 국룰. 요트에도 배달해주고 심지어 보트를 타고 건너가서 배달하는 정성도 발휘합니다. 늦을 것 같으면 그냥 지붕 위를 뛰어다니는 경우도 많다고. 이게 교통체증을 피하는 방법으론 최고라고 하네요. 와? 스파이더맨이 따로 없네요. 배달 시간에 대한 압박으로 논란이 커지자 업체들은 대안을 내놓습니다. 주문 시 주문자에게 5분 또는 10분을 더 기다려줄 수 있다 라는 선택지를 주는 것. 이걸 안 누르면 나쁜 사람 되는 느낌이겠네요. 업체 책임을 고객으로 돌린다면서 엄청 욕먹었죠. 반면에 호평을 받은 대책도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음식 보관함. 음식을 직접 수령할 필요 없이 도착하면 내려가서 가져오는 방식인데요. 최근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 접촉 방식인데다가 직접 올라가지 않아도 되니 배달거리도 짧아졌다고 하죠. 아주 조금 우리나라에 도입해도 좋을 것 같네요. 알면 알수록 신기한 세계의 배달 문화. 우리나라에도 로봇 배달이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10년 후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마무리. 아직 전 세계 맥도날드 특이한 메뉴 올림픽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여기요?